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 지역별 당원 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위원 중에 8명이 지금 예비 경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했는데 그 8명 중에 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형배입니다. 예. 예. 1차를 통과하셨습니다. 축하드려야 되나요? 아니,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죠.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이제 이번에 8명이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들 한 칼씩 있다 이런 평가를 의원님이 하셨던데. 예, 예, 제가 그렇게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선 통과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 지난 22대 총선 때 그리고 이번 예선에 이걸 통과시킨 이유가 뭘까?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게 이제 확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9월을 당시에 정치검찰의 윤석열 정권 퇴출 이렇게 이제 들고 나왔는데 네. 이거 제대로 하라는 뜻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서 같이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여덟 분이 그 흐름이 다 비슷한 거예요. 으흠. 그런데 경력이나 그동안 활동하신 거나 뭐 연설 내용이나 이런 걸 쭉 보니까 야, 이분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경륜과 역량이 있는 분들이구나 싶어서 제가 다들 한 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이 정권하고 제대로 싸워야 된다. 당연히 야당이니까 뭐 그렇게 말씀들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네. 그 결기나 의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게 어이구 다들 저보다 뛰어난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예. 특징이 하나 있어요. 네, 어떤 특징이요? 나머지 7분이 다 수도권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저만 지금 광주 출신, 그러니까 지역 출신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저한테 좀 강점이겠다 싶어서 이걸 좀 세게 밀고 가볼 생각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네. 8명 중에 5명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조건 없습니까? 예컨대 여성이 한 명 꼭 들어가야 된다든지. 아, 그거는 저희 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만약에 5명이 모두 남성으로만, 남자로만 채워지면. 네. 후순위에서도 1순위를 한, 그러니까 후순위에서 1위를 한 여성 후보가 5위로 예. 되게 되고요. 만약에 5위 안에 여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룰이 이제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었군요. 네, 그래서 여성은 예. 무조건 한 명은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예. 자, 그 7명이 다 수도권이고 한 명 그 민형배 의원만이 광주 지역 예. 지방 출신 네, 후보다. 예, 다른 지역 출신인데. 그래요. 근데 뭐 지역적으로는 그렇지만 다들 뭐 8명 모두 이른바 친명 후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이런 저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지적은 되게 좀 황당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가장 최고의 정치적 자산은 누굴까, 뭘까 생각해보면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 거치면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게 딱 정리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체성과 이재명이 이른바 거의 동조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국힘의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대표를 뽑는 그러니까 지도부를 뽑는 선거인데 네. 당연히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자산인 이 정치적 자산인 이재명과 결을 같이 하고 호흡이 맞고 이런 분들이 나서서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 반대로 얘기를 하면 아마 무슨 계파 갈등 분열 내분 막 이렇게 또 지적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네네 물론 이제 다양성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조금 전에 다들 한 칼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는 다들 자기 나름의 특징들이 다 있거든요. 어떤 네. 분은 언론개혁을 하겠다. 어떤 분은 내가 외교안보평화 이쪽에 뭐 돼 있다. 나는 전략적으로 이런 게 좀 잘 된다. 나는 민생을 잘 챙길 수 있다. 다들 자기 특징이 있어서 정치적 지향으로서의 이른바 친 이재명 이 부분은 민주당의 정체성과 지금 잘 어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문제 삼는 건 그냥 저는
공격하려고 하는 거거나 아니면 저희가 단일대로 똘똘 뭉쳐서 가는 것이 좀 겁이 나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민영배 후보는 어느 대목에서 강점이 있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그런 지역적 배경을 갖고 있어서 네. 우리 지도부의 다양성을 위해서 그런 광주 출신 특히 광주를 되게 민주당의 심장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그런 이제 지역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부터 대통령 후보로 혹은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하겠다 저희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대선에 나서려고 저희 당에서 준비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보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 그분이었어요. 저희도 그때 상황이 되게 안 좋았고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높지 않을 때인데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저는 그런 이른바 이재명 코드를 맞추는 그 코드를 맞추는 차원이 아니라 네.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번 지방선거에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 것인가 봤을 때 이재명이라고 한다면 거기 그 이재명 대표하고 호흡을 맞추고 또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이런 데서 제가 좀 강점 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저희 당이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가 정치검찰 해체라고 보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제가 탈당을 해가면서까지 검찰개혁에 나섰었고 지금도 그 정치검찰 사건조사 특별대책단이나 검찰개혁 TF나 그리고 이 검사 범죄 대응 TF 같은 곳에서 네. 이 탄핵이나 특검법 같은 걸 통해서 정치검찰로 싸운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특화된 그래서 저희 지도부에 적어도 이 정치검찰과 싸운 데 있어서 전투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역시 그 대목에서는 네. 민영배가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몇 가지 강점들이 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 정치검찰과 투쟁하는 데는 민영배의 강점이 있다. 예, 이렇게 네, 강조하셨네요. 제가 뭐 하여튼 예. 탈당까지 해가면서 이걸 관찰시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예. 그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예. 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지금 발의한 상태 아닙니까? 했습니다. 예. 예,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고요. 이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 대목에 대해서 절대 물러서거나 주저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행태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공무원 중에 어떤 공무원이 행정부처의 공무원 중에 어떤 공무원이 자신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 국회가 다수의 의결을 통해서 이 만들어놓은 이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 저렇게 정치적으로 집단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런 행동 옛날에 교사들이 하면 또는 공무원들이 하면 경찰들이 하면 자르고 뭐 인사 불이익 주고 이를 심지어는 뭐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만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요. 네. 이 문화가 바로 지금 비리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아주 필요성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그런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검찰은 마치 국회 위에 있는 것처럼 검찰총장이 세상에 국회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검사 탄핵안을 발의를 했더니 이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무슨 사법방해니 뭐 탄핵사유가 오히려 탄핵사유가 된다느니 정말 망언을 막 늘어놓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법 위에 있고 우리는 처벌받을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국회보다 더 힘이 세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내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안 해요. 음흠. 사실 공수처 같은 데서 이런 걸 제어를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검찰 권력에 대해서 특히 그 검찰의 징계에는 탄핵 그러니까 파면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라도 이 민주적 통제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위법 비리 검사가 있으면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대목에서 저는 민주당이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예. 자 후보님 그 예. 이 김두관 당 대표 후보가요. 네.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
예, 이번에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제 그 1차 관문 통과한 것을 보고 왕당파들만 됐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그 멘트를 했어요. 예. 그런가 하면 아까 예. 이제 저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 다양성의 문제요. 그 당 예. 지도부가 구성이 됐는데 다 한 방향으로 가는 건 좋지만은 너무 똑같아서 이른바 레드팀 쓴소리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지도부가 되면 곤란하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도 일각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어떻게 그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안타까운 시각인데요. 네. 그렇게 정치적 노선이나 가치체계나 이 지향이 같다고 해서 쓴소리를 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제작기획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그 회의에 가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요. 가령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거기 최고위원들이 회의하시면서 이 방향이 아니다 싶으면 얼마든지 얘기를 합니다. 아, 근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가 그동안 지난번 총선 앞두고 그 비례대표를 연동형으로 할 거냐 병립형으로 할 거냐 가지고 논란이 심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는데 왜 거기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제 표현을 하자면 기능적으로는 잘 분업을 이뤄서 기능적으로 분할을 하되 집단적으로 유기적으로 통합된 질서 속에서 가는 것이지 네. 이게 다양성의 실종이다 이렇게 보고 쓴소리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룰 바꾸는 문제도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회의할 때 들어가서 봤을 거 아닙니까? 네. 하실만한 우리 당에 필요한 얘기는 다 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재명 대표 당시 얘기입니다. 눈치를 보면서 회의하면서 최고위 하면서 그렇게 뭐 굽신굽신하면서 이리저리 그냥 눈치 보고 이런 분들은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정말 기우에 불과하고요. 네. 오히려 왕당파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지만 실제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별 다양성이 다 있고 그 대목에서 전문성을 저는 발휘할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단일 대우로 강력한 투쟁력을 갖춘 지도부가 구성되는 게 기리멸렬한 상태 내부에 무슨 다양한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갈등이 있는 상태보다 100번 낫고 사실 이 대목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나 정부 여당 특히 저 여당 국힘이나 이 청와대 쪽은 청와대가 아니죠. 지금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은 오히려 좀 걱정이 좀 될 겁니다. 어째 저 사람들이 이렇게 단일대로 똘똘 뭉치지? 그런 걱정이 저는 오히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인데 김두관 후보님께서 굳이 당신의 이제 역할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 그 여론조사 예. 하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8일, 10일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NBS 전국지표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인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심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예.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러니까 반대가 예. 51, 찬성이 35예요. 예.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물어보니까 찬성이 98이었습니다. 아, 68. 예. 그러니까는 예. 이제 일반 국민들과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약간의 그 견해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약간의 꽤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두 배 이상 높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찬성이 일반 국민은 35고 민주당 지지층은 예. 68이니까 한 두 배 예. 가까이 나온 거죠. 예. 이제 일반 국민하고 차이도 꽤 있고, 그리고 예. 어쨌든 연임에는 반대하는 여론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더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연임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 민심과 당심과 또 이재명 대표의 선택,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의원님?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전에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이걸 피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되게 이 연임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거의 좀 없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낯설고 그리고 왠지 이것이 개인 욕심을 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좀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하. 그리고 이 민심과 당심, 특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 혹은 검찰 독재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금
이재명으로 이렇게 특화돼 있단 말씀입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민심과 당심이 왜 이렇게 다르냐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저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MBS 조사의 전체적으로 조사 대상은 일반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 일반 국민들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가 조금 더 많고 국힘 지지자가 조금 더 적습니다. 물론 이 조사에서는 MBS 조사에서는 보면 대개 민주당 지지자보다는 이 표집 자체가 국힘 지지자들이 더 많이 표집이 됩니다. 대개 아하, 예. 조사에서 그런 상태에서 전체 국민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희 지지자가 한 40%가 채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지금 아까 35%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거의 정당 지지율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반 민심,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이유가 거의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68%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표집 자체가 좀 보수적인 그런 표집이 MBS는 되게 이루어지고요. 제가 이제 예. 이 조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임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진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좋을까 그렇지 않을까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대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고민이 있는 것처럼 네. 아마 그런 데 대한 평가 판단이 좀 있어서 그렇고요. 아마 투표를 해보면 막상 투표를 해보면 저는 이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걸로 봅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예. 예. 자, 또 저 다른 현안이 좀 있어가지고요. 예. 김건희 여사가 그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입장 내놨는데요. 예, 가방 수수 예, 예, 그 가방 수수에 법적 문제가 없다. 그리고 예. 가방을 준 행위 자체가 정치 공작이었다. 아,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국민들의 이 일반적인 정서, 주권자 시민들의 일반적인 판단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아마 정신 없을 때 지금 뭐 최상병 특검법이나 뭐 이런 그 이슈가 좀 전당대회 막 이런 이슈가 많이 있어서 이때 아마 누군가가 이 사건 어떻게 좀 종결해 볼까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닌가 저는 주로 이 검찰이 기획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이현석 총장이 계속 뭐 조사를 제대로 해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가능하면 뭐 소환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힘이 못 미치죠.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이걸 조용히 덮고 가고 싶은데 지금이 딱 뭐 검사 탄핵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니까 이 틈을 타서 뭔가 이 듀얼백 수수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 아마 그 다른 데는 다 뭐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뭐 듀얼백 제출하라 이렇게 했는데 영장을 낸 것도 압수수색 영장을 낸 것도 아니고 공문을 그냥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좀 털고 가고 싶은 검찰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건희 여사 변호인의 입을 비린 얘기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거는 예.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원숙 총장이 예, 털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 이런 해석이시군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른 질문 한두 가지만 제가 급하게 좀 드릴게요. 네. 그 해병대원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언제 네. 어떻게 그 표결할 것 같습니까? 지금 지도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게 일정 국회 의사 일정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18일하고 25일이 돼 있는데 네. 대개 지금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0일에 있고 네. 전체적으로 이 7월 19일이 지금 그 국회 청원 마감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23일입니다. 아 그렇죠. 23일인데 네. 최해병 특검 그 1주년이 7월 네. 19일이거든요. 7월 19일이죠. 아니 특검이 아니라 저, 그런 사건이 순직, 발생한. 예, 순직 예, 예. 1주년입니다. 네. 예, 최해병 순직 1주년이 7월 19일이어서 네. 아마 그때까지 하려고 이걸 애를 썼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18일과 25일에 지금 본회의 소집이 된 상태여서 물론 이것도 이제 국힘이 또 합의가 되느냐 의장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네. 국회 일정을 봐가면서 할 수밖에 없어서 네. 25일께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 최고위원 전당대 선거 때문에 정말 예, 예, 동분서주하고 계신데 아침에 아, 예, 예. 예, 시간을 아주 많이 내주셨습니다. 저 각오 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 아침 예,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윤석열 정권을 퇴출하는데 지역 출신인 민영대가 꼭 지도부에 들어가서 앞장서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정상화하고요. 대한민국의 지금 민생과 경제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 민주당 집권 시대를 열어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민형배 의원이었습니다.